나는 대표연이다. 자네가 정몰에서 주문된 상품들 좀 맡아주게. 미친 고객들이 많다는 얘기를 워낙 들어서 부탁 좀 하겠네. 요즘 미친 사람 많다고들 하지만 나한텐 안 통한다. 걱정 마세요, 사장님. 정몰에서 비타민 택배 왔습니다. 김수현 씨. 네. 자는군. 잔다고?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? 자는 중입니다. 낮잠이 건강에 좋다더라고요. 그 말 하는 게 아니잖아. 수현 씨 정말 미쳤어? 네. 내라고? 그렇구만. 그렇구만? 나도 비타민을 좀... 부장님 비타민도 같이 주문했어요. 고맙네. 진짜 미친 거였어? 정말 건강에 미친 사람들의 몰. 정몰. 정몰에서 택배 왔습니다. 주문자 김상혁님. 네, 여기요. 그래, 어떻게 미친 사람만 있겠어. 꿀 주문하셨죠? 저한테 배송이 아닐 텐데요. 아, 그런가요? 최지영님. 네? 오래전부터 좋아했습니다. 제 마음 받아주시겠습니까? 뭐야, 지금 꿀 가지고 고백하겠다고? 좋아요. 좋다고? 오늘 같이 꿀 먹을래요? 건강하게. 이게 뭔 개소리지? 정말 건강에 미친 사람들의 몰. 정몰. 택배 왔습니다.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. 정몰에서 홍삼 택배 왔습니다. 역시 범인은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나는 법이지. 바로 당신. 그 시간에 뭐 했나? 전 그때 방에서 운동 중이었어요. 건강하려고 운동 중이었다. 전 그때 정몰에서 홍삼을 주문했습니다. 건강 챙기는 거 중요하지. 전 택배 배달 왔는데요. 당신 알리바이가 부족하군. 어쩌라고? 건강이 바로 최고의 알리바이 아니겠나? 미쳤어. 정말 건강에 미친 사람들의 몰. 정몰. 퇴사하겠습니다. 응? 갑자기 무슨 일인가? 사는 게 쉽지가 않네요.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까지만. 미안하네. 아, 뭐 이런 데까지 배달을 해. 정몰이다! 여기에요! 여기서 시켜 먹으면 아주 미친다니까! 건강충전! 다이나믹 파워! 아웃! 정말 건강에 미친 사람들의 몰. 정몰.